경찰이 학생을 구타하는 것은 빼고 학생들이 돌 던지는 것만 치러라. 1980년 5월 우리의 언론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유신체제의 대명사였던 긴급조치가 해제되고 서울의 봄을 맞이했던 그때 신군부는 공백상태에 놓인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치밀한 사전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가장 조직적으로 접근한 부분이 바로 언론입니다. 그 과정에서 신군부에 저항했던 언론인들도 있었지만 침묵과 곡필의 언론은 결국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도록 도와준 가장 큰 공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침몰하고만 이 땅의 진실들, 아직도 씻기지 않은 80년 우리 언론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1979년 12.6 이후 나라는 온통 민주화를 열망하는 함성으로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국민적 합의였고 그래서 학생들은 학내 민주화 운동과 함께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며 평화적 시위에 나섰습니다. 계엄 상황이었지만 유신체제 때보다 자유롭게 느껴졌던 당시 그러나 그 겉모습 뒤에선 일단의 신군부 세력들이 권력 장악을 위해 치밀한 집권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안위를 불발하지 않는 기구가 되어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도록 온갖 지혜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네, 앞으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재생과 새 출발을 다짐하는 저희들에게 아낌없는 지도와 현장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0년 4월에는 전두환 씨가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임명되어 정치 전면에 등장합니다. 계엄하에서 계속되어 온 언론에 대한 사전 검열은 더욱더 철저하게 신군부의 집권 의도에 따라 진행됩니다. 방송의 경우에는 당시에는 이제 지금과 달리 화면 그 필름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기자 리포트는 녹음 테이프로 따로 했었죠. 그래서 화면을 가서 따로 검열을 받고 또 그 기자 리포트는 미리 원고로 당시 그 군인들한테 주로 중령, 소령 이런 사람들이 1차 검열을 했죠. 그리고 거기 원고에다가 그 사람들이 사인을 해줬죠.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컴퓨터로 편집을 하지 않고 이 활판 인쇄했기 때문에 대장이라는 그 종이에다가 이제 그걸 찍어가지고 그 대장을 가지고 보도 검열단에 가서 검열을 받아야 했었죠. 검열 지침을 만들어서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려내고 삭제하고 심지어는 그 작기 하나나 단어 하나에까지도 단어 하나도 고치고 빼고 그걸 지시할 정도였습니다. 기자들은 처음에 언론 검열을 5.16이나 10월 유신 등 변혁기에 때마다 해야 하는 의례적인 일쯤으로 여겼습니다. 서울의 경우 검열은 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는데 맞아요. 검열단은 50여 명의 현역 군인과 공무원들로 구성됐습니다. 계엄사와 보안사의 정훈 장교들로 특별한 훈련 없이 검열업에 투입된 이들은 일간지, 방송, 통신, 월간지 등으로 나누어 날마다 검열을 실시했습니다. 책상을 이렇게 몇 개 놓고 각 분야별로 12.12 사태를 거치고 80년 봄으로 접어들면서 상당히 그 편파적인 그 검열이 실시가 됐어요. 그 예를 들어서 그 학생 시위가 일어나면은 학생들은 경찰에서 이제 그 돌을 던지고 경찰은 진압봉으로 이제 학생들을 이제 이렇게 저 구타를 하고 그런 장면이 있는데 사진이 두 개가 나란히 나가면은 경찰이 학생을 구타하는 것은 빼고 학생들이 돌 던지는 것만 치러라.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편파적인 그 검열이 많이 그
있었습니다. 마침 당시의 검열 지침을 보관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만나봤는데요. 일간지 사진 기자로 있었던 김성수 씨는 계엄하에서 매일 편집국에 전달되어 게시됐던 검열 지침을 날마다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정치 일정과 삼김 씨 대권을 향한 정치 활동 관련 기사는 철저히 통제되었고 학업 및 제아의 시국 사건에 관한 기사도 삭제되었습니다. 물론 그 기준은 신군부의 유리한가 불리한가였습니다. 쓸 때 보면은 노트에다가 받아 쓴 노트를 다시 칠판에다 옮기는 걸로만 했으니까 옮기고 난 다음에는 종일 그 다음 날 다시 쓸 때까지는 있고 뭐 전국 사람들 다 알지만 내가 이걸 매일 지나다녀서 알지만 아무도 뭐 의한 사람도 없고 누구든지 한마디만 일르면은 잡혀 들어가죠. 그때는 검열 지침은 매일 또 수시로 변경된 사항이 통보되곤 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검열관과 검열 받으러 온 기자들 간에 다툼이 빈번히 일어났다고 일은, 합니다. 일부 그 행정기관들이 예. 행정기관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를 예. 기사가 실릴 것 같으면은 검열관실에 부탁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원래 검열관실에서는 뭐 시위 관련만 검열하게 돼 있었는데 행정기관에서 자기 기관에 대해서 그 불리한 기사가 나올 것 같으면 검열관실에 부탁해 가지고 그 좀 삭제하도록 이렇게 부탁한 일까지 뭐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일까지도 있었었죠. 사진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시엔 대학과 학생들의 시위 현장이나 광주 항쟁에 관한 사진이 주로 검열의 대상이 되었는데 경찰이나 군인이 학생 시민을 구타하는 모습은 아예 보도 불가. 어떤 것은 부분적으로 삭제되어 실리곤 했습니다. 기사나 사진이 검열에서 삭제되면 신문은 당장 그 부분을 메우지 않고 하얗게 빈 공간으로 남겨둔 채 인쇄를 했는데 이런 여백을 보면서 독자들은 당국의 언론 통제의 정도를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공란으로 나간 경우가 많이 있었죠. 많이 삭제를 하다 보면은 공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검열관들이 공란 부분을 갖다가 돌출 광고랄지 또는 그냥 새까맣게 그대로 놔둬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검열관들이 나중에 그것을 눈치채고 이러면은 독자들이 조금 좋지 않게 생각한다. 여백이 없도록 지시하고 거기에 광고가 채워지자 다시 기사나 사진으로 대체하게 함으로써 신문이 검열받았다는 외형상 증거를 없애는 조직적인 통제를 한 것입니다. 80년 5월 들어 학생 시위 등 사회 분위기가 점차 격앙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례해서 검열 지침 역시 그만큼 강화되었고 기자들은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편으로 기자들은 자유언론 실천 의지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이제 기자들 스스로가 이제 그 소위 말하면 기자협회라는 그 것을 그쪽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이럴 수가 없다. 뭐 불안해도 뭐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계속 검열을 법은 그렇다고 하냐면 이거 지금 검열을 받고 뭐 이런 시기가 아닌데 소위 말하면 민주화를 빨리 앞당겨야 될 시기인데 이런 짓을 계속 하고 있다 해가지고 80년 5월에 접어들면서 각 언론사 기자들은 회사별로 각각의 기자협회 분회 모임을 열고 강압적인 검열에 더 이상 굴복할 수 없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당시 결의사항이 적힌 칠판입니다. 취재는 하면서 검열은 거부하자는 결의가 씌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각사별 결의를 바탕으로 날로 가혹해지는 계엄당국의 검열에 항의하기 위해 5월 16일 기자협회는 회장단, 운영위원회 등 연석회의를 열고 실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5월 20일 명시를 기해 검열을 거부키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현 지역 계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전환 선포하고 5월 17일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자 검열 거부 결의문을 작성했던 기자협회 간부들이 포고령 위반으로 검거되었고 일부는 수배를 당해 숨어 지내는 순환을 겪기에 이르렀습니다. 광주의 진실 보도는 검열로 막혀있는 상황에서 기자들은 차선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작 거부가 그것입니다. 5월 23일, 24일 경향신문은 차장단까지 제작 거부에 참여, 신문의 당당면이 빈 공간으로 발행되는 곡절을 겪었습니다. 5월 18일 날 광주의 그 민중에 대한 대학살입니다.
그건 언론인의 그 존재 근거를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언론인이 더 이상 언론인이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밖에 나와서. 그런 상황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이 제작급 운동이 일어난 거고 자연발생적인 제작급 거부 운동과 기자협회의 주도적인 조직적인 운동이 결합이 돼서 전국적으로 집단적으로 저항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부 차장하고 부장급에서는 당시 또 사주의 입장이 있는 거지. 언론 사주의 그 언론 뭡니까 그 보도 활동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는 당시 상황 논리 때문에 일단 그분들이 이제 제작하고 이제 검열 부분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 내부에서 그 일단 신군부에 대한 저항 운동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났는데도 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단지 정상적인 그 저 보도 활동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보여졌던 것이죠. 광주 항쟁 기간 동안에 언론인들의 저항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군요. 네, 주로 젊은 기자를 중심으로 일부 기자들이 신문 제작을 거부하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외형상으로 그 흔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광주 항쟁이 유혈 진압으로 막을 내리자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됩니다. 때가 6월 5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 5시 반에 그 초인종이 울려가지고 우선 나갔더니 그 군복을 입은 사람들 둘이 왔어요. 그래 그 증명서를 내미는데 보니까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그렇게 적혀 있어요. 저 제작 거부 어떻게 했느냐, 그 회의에서 누가 무슨 얘기 했느냐 그런 얘기를 묻다가 또 근데 그 고려인망제라는 거는 그 전에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거 잘 모르냐 그 얘기를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고려연방제를 찬양하고 광주 사태를 민중봉기라고 하는 등 방공법과 개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들의 제목이었습니다. 이어 준비된 각본에 따른 언론 대숙정이 이어집니다. 7월 달에 들어가지고 이진희 씨가 MBC 경향신문 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7월 제가 10몇일로 기억이 드는데 먼저 부장 이상의 간부들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선별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간부들 사표 수리를 하고 난 이후에 한 이틀 후인가 평사원들 일괄 사표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선별 처리로 해직을 시켰습니다. 7, 8월 해직 열풍은 전 언론사로 확대되었습니다. 문화방송 경향신문의 일괄 사표 선별 수리 모델은 얼마 뒤 전 신문 방송사에 그대로 적용되어 각 신문 방송사는 자율 정화라는 명목하에 직원들에게 일제히 일괄 사표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취재를 마치고 밤늦게 들어왔더니 부장이 불러서 일괄 사표를 내기로 했으니 자네도 내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유 없다. 사표를 낼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그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명을 쭉 합니다. 일괄 사표는 이러이러해서 그 자율 결의민도 나왔고 사실상 그 신군부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내면 큰일 난다. 낼 수 없다. 저는 그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배 얼굴이 제대로 얼굴도 못 들고 눈초리도 맞추지 못하게 얘기를 하는 거 보시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갈등 때문에 안 써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름만 써서 냈습니다. 사직원이라는 말도 없고 냈더니 단 40분 만에 방입됐습니다. 그렇다면 해직자의 선별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80년 5월 16일 전남 지역 6개 방송사의 뜻 있는 언론인 60여 명이 광주 카톨릭회관에 모여 자유 언론을 수호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5월 16일 날 저녁 때 카톨릭센터에서 했던 양심선언 때문에 제가 결국 사표를 내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상황이 어려워져 가니까 별 일이 없었는데 그 뒤로 이제 그 8월 달에 들었으면서 이 지방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런 것들이 전에 있었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제 파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부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중앙정보부였으니까 정보부하고 보안대 이쪽에서 저희 회사에 이제 압력이 오고 그랬습니다. 광주 항쟁 기간 동안에 그 일어난 제작거부 검열거부에 그 주동자들이 짤린다.
그것은 편집국뿐 아니라 언론사 내에서 좀 공유된 사항이었고, 그리고 누가 그 좀 더 강한 발언을 했는가, 누가 그 참여해서 열기가 높았는가 등이 이른바 그 캐릭터의 숫자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던 거죠. 각가지 소문이 무성했던 해직의 선별 기준은 지난 88년 오공의 언론 통제 실상을 파헤친 국회 청문회에서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언론 출판 모두 검열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검열을 거부했다든가 제작을 거부했다든가 하는 전원이 아니고 그 주모자들이 쭉 이 동양보고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지금 계엄이 지금 진행이 어렵다. 특히 이제 보도 검열하고. 언론사에 따라서는 해직자 명단에 평소 눈에 난 기자들을 슬그머니 덧붙여 끼워넣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끼워팔기라는 게 있죠. 언론사가 평소에 믿겨보던 사람들 보안사에서 내려보내지 않은 명단까지 얹어가지고 이제 해직시켰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루아침에 생업을 잃게 된 해직 기자는 전국적으로 717명. 여기에 다른 연관 부서에서 해직된 언론계 종사자까지 합하면 천여 명이 넘는 수입니다. 80년 8월 9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동아일보에서 떠났는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무거웠던 그 검열하에 신문 제작에서 벗어나는데 그 홀감을 했고 스스로 또 이 그 언론의 원칙을 지키다가 쓰러지는 거 이 자체를 내가 패배로 보지를 않았고 궁극적으로 반드시 그 사필 기준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언론의 원칙을 밝힐 수 있는 날이 곧 온다 그렇게 확신했고 아마 이 언론 직장을 그 강제 쫓겨났던 그 700명의 동지들도 다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아 그동안 국보위가 발족된 이후 막 갈무갈반한 사회 개혁 성과로 해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봅니다. 그동안 이 해직의 돌풍이 일단락되자 언론사들은 이제 권력의 실세를 알고 그 환심을 사기 위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전두환 대통령 만들기가 그것입니다. 8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신문들도 전두환 씨 찬양 작업에 경쟁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전 씨를 새 시대의 지도자로 찬미하고 인간 전두환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기획기사가 연일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공포 분위기가 참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 언론이 이건 스스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언론이 거기에 부활해동하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새로운 그 체제 순응을 해가는 그 과정이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11월에는 언론 통폐합 조치가 단행됐습니다. 언론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는 권력은 전국 63개 언론사 중 44개 회사를 일사천리로 통폐합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은 언론은 독과점 체제 아래서 경쟁 없는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언론인 대량 해직과 언론사 통폐합 조치, 그리고 이른바 보도 지침으로 상징되는 오공화국의 언론은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사회 흐름이 바뀔 때까지 침묵과 굴종의 길을 걸어오게 됩니다. 그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쪽은 알 권리를 뺏긴 국민입니다. 내용에는 뭐가 있었냐면 만약 무슨 물가 인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물가 인상을 무슨 뭐 인상이란 표현을 쓰지 못하고 현실화라고 뭐 쓰라 하는지 권인숙량 성범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이는데 그 성을 혁명 도구한다 아니면은 또 성 모욕이란 표현을 써라. 그런 내용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걸 보면서 아 이건 도대체 안 되겠다. 언론이 더 이상 언론이기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언론의 그 자존심 자체를 내팽개쳤던 언론 암흑의 시대였다. 이렇게 판단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최대의 비극인 광주항쟁. 그 주범자들이 오늘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재가는 머지않아 법적으로나마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방조했던 우리의 언론은 과연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지 반문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하자면은 나는 신군부부 쪽보다는 언론 자신의 그 자기 비판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집권당에서도 오공청산을 외치는데 언론계에서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앞으로의 언론을 위해서 우리 언론이 이 문제를 정직하게 정면으로 다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 본연의 사명은 국민을 대신해서 오만하기 쉬운 권력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론은 오히려 권력에 순치되어 길들여져 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권력의 순치라는 우리 언론계의 풍토가 결국 광주라는 엄청난 비극을 낳았다고 말한다면 비약일까요?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언론이 권력을 견제하는 힘은 결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의 힘은 언론이 그 사명을 다함으로써 스스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인 국민을 잊지 않는 언론이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역사를 기록하는 벼슬아치가 따로 있었지만 오늘날 역사의 기록자는 바로 언론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언론, 언론의 잘못된 기록은 바로 왜곡된 역사를 낳는다는 사실을 80년 5월의 광주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